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 매거진에 실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국가가 경사가 난 거죠. 한반도에서 아시아 최초라고 하니까 여성으로서. 자, 그 전에 저도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한강의 그 위너 오브 더 노벨, 자, 노벨상 할 때 강세가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프라이즈죠. 노벨상 포 리터리처, 문학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아버님이 유명하잖아요. 한승원 문학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한승원 작가가 이제 어디에 사냐면 원래 광주에 살다가 이제 그 장흥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장흥에 이제 이분이 문학관을 운영하시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을 데리고 한 5년 전에 여기 장흥 문학관에 가서 이 한승원 작가,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시지만.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2016년도 스코틀랜드 이제 에딘버르에 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서점에서는 이제 베지테리언 뭐 화이트라든지 뭐 소년이 온다 이런 작가의 책들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러죠. 자, 저도 이제 장흥 사제동행 해가지고 한승원 작가와의 만남도 이분인데 제 사진도 이제 끝털에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분의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중인 개취 아 독성이다. 그러니까 중인이라는 것은 퍼블릭 대중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거죠. 술에 완전히 모두가. 근데 혼자서 독립적으로 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남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상황에서도 홀로 바르게 깨어 있어라, 취하지 말라, 이걸 이제 비유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무언가에 열광하거나 하거나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은 홀로 그것을 인지하고 바른 길을 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초나라의 시인 구런이 사용했던 구절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부패와 혼란을 지켜나가는 작가 정신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자, 한림원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노벨은 누구냐면요.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발명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폭탄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인명살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한평생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이 이제 이런 속죄의 마음으로 1895년 11월 27일 유언장을 쓰기를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의 유산 약 3,100만 크로네를 스웨덴의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노벨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런 만큼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유언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12월 10일 날 6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래서 이 12월 10일이 이제 사망한 날이 기일이잖아요. 이때 노벨상 수상을 하는 거예요. 기일 날.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도 12월 10일 날 이제 스웨덴에 가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벨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스웨덴에서 하는 상은 뭐 의학상, 문학상 이런 걸 주는 것이고 이제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슬로에서 왜 하느냐? 그 당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한 국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벨이 봤을 때는 노르웨이가 조금 국제적인 평화 역할을 좀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수상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 돈으로 이제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충당을 해가지고 1901년부터 이제 노벨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보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2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화상 한 명, 이번에도 노벨상 평화상을 하나 탔죠. 왜? 그 히로시마 폭탄의 그 희생자들 가족들이 이제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문학상이 3명이나 돼요, 일본은.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가 25명.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만 빼고 노벨상 수상자가 다 나왔어요. 의료 분야까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2023년 현재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평화상 한 명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까 이제 3,100만 크론에 이 돈이 이제 현재 이제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유가증권 이런 게 투자해가지고 이 재산으로 이제 노벨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발표 장면이 되겠죠.
자, 한강 씨는 그러면 누구냐? 지금 70년생입니다. 11월 광주 출신이고요. 연세대학교 국문학 학사를 나왔네요. 시로 이제 얼음꽃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이제 해서 등단을 했고요. 93년도. 그래서 이제 이상문학상, 맨 부커상 2016년 채식주의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 좀 유명한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4.3 사태를 다뤘죠. 메디치 외국 문학상 수상.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올해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고 오빠 한동인 작가, 또 남편도 문학평론가, 전부 다 문학 관련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기사를 좀 캡처해 왔는데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한국 문학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펼쳐졌다. 언젠가 걷게 되리라 다들 열망하긴 했지만 변방의 언어였던 한글의 공표 기념일, 즉 한글날 다음날 10일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문학 작품과 함께 자랐다고 스웨덴 할리몬에서 공표한 한강이 막을 올린 세계는 일단 이런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할 때 유선 전화를 꼭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도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아들하고 뭐 식사를 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5분 뒤에 이제 전 세계에 이제 타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국내 최초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121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젊은 작가라고 합니다. 54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하기를 이제 할리머니 이제 표현하기를 인간 삶의 유약함, 이 유약함, 그러니까 뭐 4.3 사건이라든지 소년이 온다라든지 그런 광주 그런 참사를 이런 인간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약자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시적인 그런 산문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벨상,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런 난민들이 많이 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작년엔 남자, 올해는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경륜제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문학적 발언을 쫓다 보면 마주치는 이런 시린 경우, 이게 아픔을 다뤘다는 거예요. 아픔.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이고, 아마 그 한강의 어떤 집에 이렇게 지금 노벨 문학상 수상 이런 화분이 쭉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분이 그 집 앞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한강 집이었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인터뷰를 따던 거 보니까 이 집에 올 때 책만 이사짐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이 하는 걸 또 봤어요. 자, 타임지에서 소개했던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노벨상 작품을 우리는 이제 원서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서점도 오픈런에서 50만 부가 불티나게 좀 팔려고 있다고 하고요. 베스트셀러가 지금 보니까요, Yes24 검색해 보니까 1위에서 5위까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서랍의 저녁을 넣어두었다. 다 지금, 베스트셀러가 지금 되었고요. 판매량이 급증해가지고 최고 7,500배가 늘었다. 유럽이나 해외에서도 품귀가 이어지고 있고, 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채식주의자 연극을 올렸다. 한강은요, 깊이 감사하다. 회견은 고사하겠다. 부친은 전쟁으로 지금 죽음이 실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잔치를 하느냐라고 겸손에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타임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2024년 10월 10일 수상했고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인류의 연약함, 역사적 트라우마, 식민지 폭력 이런 상황을 다룬 수상 이유를 밝혔다는 것이고, 주요 작품은 아까 말했듯이 채식주의자, 흰, 소년이 온다. 대표작의 특징, 고립, 사회적 순응, 폭력, 인간의 연약함 등을 탐구한다. 수상 상금은 이제 110만 달러 정도. 놀랍고 영광스럽다. 한국 문학과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노벨위원회 평은요, 부드럽고 잔혹한 강렬한 선정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수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책을 가지고 이제 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주제가 지속성과 스타일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70년대 광주 출생, 수유리에서 성장, 연세대학교 국문학 전공, 93년 시 데뷔, 94년 소설 데뷔.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2000년도 노벨 평화상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북한의 정책, 햇빛 정책 이런 걸로 탔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한강 두 분이 이제 5.18과
두 개의 노벨상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5.18 관련, 이분도 5.18 관련. 그래서 어떤 평화적인 상을, 노벨 문학상과 이제 평화상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ly other South Korean person이죠. 유일한 한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프라이즈를 받은. 그래서 The Nation former President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대중은 이제 노벨 피스상을 받았다는 거죠. 2000년도에. 그의 effort to restore democracy in South Korea죠. 한국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sunshine policy죠. 북한에 대해서 그런 햇빛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평화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2000년도에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더 한강은요, be awarded. 자, 수상하다, 숭태섰네요. be awarded. 또 노벨 프라이즈를 받았다. 자, in literature, 문학상이죠. 그녀의 그 intense, 강력한 poetic prose다. 사치적 산문이다. 아, 10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프레스 릴리스, 언론에서 이제 출시를 했죠. 로얄 스웨디시 아카데미가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릴리스란 말은 발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로얄 스웨디시 아카데미 앞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네요. 자, 한강의 워클, 이 작품은요, 포커스 온,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인 이런 상처들, 트라우마에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의 어원은요, 원래는 이제 그 신체적 상처, 상처란 뜻이랍니다, 원래.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적, 심리적 상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컬로니얼 바이올런스, 식민지의 어떤 폭력, 그 다음에 프레졸리티, 원래 프레졸이란 말은 부서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인간성의 연약함,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는 계속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자, 사우스 코리아의 그런 오더, 작가들은 be known for 뭘로 유명하냐면 작품이죠. 워크. 예를 들면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 사육하는 걸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제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고기 같은 걸 안 먹으니까 영양소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강제로 먹이는 어떤 그런 폭력에 대한 것을 또 묘사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상은요, 이 작품은 또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았어요. 2016년에. 그리고 이제 흰책, 화이트북, 휴먼 액트, 그 다음에 그리크 레슨,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The Prize for Literature, 이 문학상은요, be awarded, 수상을 했는데, 작가의 풀 바디 오브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한 작품만 가지고 안게 아니고 전권이죠. 풀 바디. Not a specific text. 특별한 어떤 텍스트가 아니고. Like all those awarded the Nobel Prize, Kang has won 크로나라는 그 스웨덴 화폐 단위인데 이것이 이제 1100만 크로나, 약 14억 3천만 원. 이것은 이제 비과세라고 합니다. 이 노벨상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I'm so surprised and honored. 저는 정말 놀랐고요. honored,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노벨 뮤지엄에서 말했다는 거죠. 폰콜. 아까 말했지만 꼭 전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웃긴 이야기인데 노벨상을 받는다는 전화를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욕설을 한 수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니까.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fter she learned about the honor, 그래서 이제 그 honor, 이런 명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뒤에 감사의 표시와 이제 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또 영예입니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I can say I grew up. 저는 뭐라고 성장했냐면 Korean literature. 저는 한국 문학을 가지고 성장했고요. Which I feel very close to. 그리고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this news, 이 소식은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하고 friend에게도 이제 좋다는 것이죠. She went on to say, 그녀는 계속 말하기를 She'll celebrate, 축하할 것이다. Quietly, 조용히. By having tea with her son,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 노벨상에서는 이 전화를 할까요? 전화가 가장 신속하고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큰 영예를 받는 것이므로 이를 전하는 방식도 정중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화를 받은 뒤에 이제 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인터뷰, 발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빨리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오랫동안 수상자에게 전화를 통해 직접 통지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이제 한강은 53세인데
has been a writer for over 30년 이상을 지금 작가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베지테리언, 먼저 이 채식주의자가 2007년도에 퍼블리시드 출판됐는데 이것은 이제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to be translated into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번역가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영국 사람이죠. 영국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문학을 전공해서 꾸준히 번역을 아주 세련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received widespread acclaim, 아주 폭넓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심을. 자, she has won prize including the Manet Literary Prize, 만해상, 한용운, 만해 한용운. 그 다음에 김유정 상도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작품으로. 자, 강은요, 이번에 광주에서 70년대 태어났고요. Though, 비록 그녀가 grew up in 수유리에서 이제 성장했고요. 현재는 이제 서울에 아까 살고 있다고 했죠. 서울 서촌에 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녀는 코리안 리터리처를 이제 배웠다는 거죠. 공부했다는 거죠. 연세대학에서. 그녀가 첫 번째 퍼블리시드 워크, 출판된 작품은 Five Poems, 93년도 이제 다섯 개의 시들인데, She made her debut, 그리고 이제 데뷔를 했다는 거죠. 소설에. 그 following이요. 그 다음 해. 그 짧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베지테리언이었는데, 이 책은 부스트, 증강시켰습니다. 그녀의 글로벌 프로필. 자, 프로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프로가 앞이고요. 이 필러가 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모습, 앞에 실, 앞에 개요. 개인의 어떤 정보를 이제 글로벌하게 키웠다는 것이고. It's about a woman. 어떤 여자가 choose, 선택하는 거예요. Stop eating meat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After having violent dream about animal slaughter죠. 동물의 그런 슬로터, 학살을 장면을 보고 이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근데 계속 부모님들이 이 좋은 걸 안 먹어 계속 강요한다는 그런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자, 그것은 explore, 탐험하는 거죠. theme, 어떤 주제입니까? isolation, 별거, social conformity, 사회적 순응, 그다음에 사회적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지금 탐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고기 왜 안 먹냐, 강요를 하는 그런 어떤 violence, 수능에 대한 폭력, 이런 것을 다뤘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자, 오늘은 그래서 한강의 그 수상 소식을 축하하며 타임즈 내용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영어로 한번 원어로 읽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강의 그런 어떤 작가는 어떤 그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제2의 한강이다, 한국의.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 그 선진국이 됐는데, 또 이제 문학적으로 또 K-POP, 모든 게 K 뭐 그 드라마 뭐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K 이제 글이 되어가지고 K라는 어떤 문학적인 것까지 이제 번역이 잘 되다 보니 앞으로 제2의 한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많은 작가들이 이제 하는 인터뷰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노벨상을 축하드리며 한강의 소식을 타임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